고혈압의 분류는, 혈압의 분류는 이렇게 합니다. 현재 명백히 혈압이 높다 하는 고혈압. 그리고 아주 정상이다. 그리고 그 중간 단계. 이렇게 셋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중간 단계의 이름을 전고혈압, 앞전자를 씁니다. 혹은 고혈압 전단계 이렇게 부릅니다. 그 말은 정상보다는 수치가 좀 높지만은 고혈압이라고 단정할 그런 정도는 아직 아니다. 그런 얘기입니다. 그런 이 상태의 의미가 뭐냐면은 앞으로 현재처럼 살면은 곧 명확히 고혈압이 된다 하는 이 네, 의미입니다. 그러므로 이 병이 이제 시작이 된다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빨리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정상 상태로 되돌아가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. 근데 사람들은 혈압이 조금 높다 하면은 약 쓸 생각을 하는 것이지 병이 생긴 그 원인을 해결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병을 이제 점점 더 키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. 고혈압 전 단계입니다 했는데 그거를 정상으로 되돌려가게 한 사람보다는 결국은 병을 키워서 나중에 약을 먹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. 혈압이 올라가는 것은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입니다. 하나는 해로운 음식을 먹을 때, 그리고 잠이 부족할 때, 그리고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하는 그런 방법을 모르고 있을 때, 크게 세 가지입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은 고혈압 전 단계는 정상으로 금방 내려갑니다. 고혈압은 이미 병이 좀 오래돼서 치료가 쉽진 않습니다만은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 상태 같으면은 아직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금방 해결이 됩니다. 모든 종류의 고기, 생선, 계란, 우유를 끊어야 됩니다. 그리고 대신 먹어야 될 것은 현미밥, 채소, 과일, 그리고 물론 싱겁게 먹어야 되죠. 그리고 잠을 충분히 자야 됩니다. 밤 10시 전에는 꼭 불을 끄고 누워야 되고, 그리고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 되죠. 말처럼 그렇게 쉽진 않지만은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이제 방법은 좀 배워야 되는 것이죠. 그래서 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은 고혈압 전 단계는 아주 쉽게 뭐 불과 며칠 혹은 뭐 한 1, 2주 이내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. 고혈압 전 단계 상태에서 이제 손을 이제 쓰지 못하면은 나중에 진짜 고혈압이 돼서 나중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도 해결이 쉽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.